데뷔조에 들어가면은 그때 가서 계약을 할지 안 할지 생각해보겠다. 지금은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냥 공식적으로는 그 엔터 사람이 아닌 거야. 뿅. 예전부터 이제 상담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어떤 상담을 하냐면은 공짜로 하는 그런 상담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죠. 아이돌 트레이너, 유명하신 아이돌 트레이너 분들 모시고 좀 상담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 뭐 제대로 막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아이돌 컨설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요즘 뭐 아이돌 뭐 오디션을 보려고 하는데 되게 전략적으로 오디션을 봐야 되거든요. 오디션은 실력보다 전략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전략이 중요해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오디션을 보려고 하는 친구들 이제 뭐 부모님들하고 애기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컨설트를 해주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합당한 이제 뭐 보상을 받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연습생 바닥에서는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상담을 요청을 한 거예요. 연습생 바닥에서 꽤나 유명하고 그 친구는 인스타에 팔로워도 거의 막 한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있는 연습생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걔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이러이러한 사업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받으러 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신 거예요. 아들내미는 이제 아이돌 준비시키고 딸내미는 또 미대를 진학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등골이 빠지는 거예요. 뭐 아들 딸 둘 다 예체능을 하면은 뭐 거의 한 달에 뭐 한 4,500만 원이 그냥 하늘로 증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게 예체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친구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냥 데뷔를 하면 그냥 바로 데뷔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얼굴은 샤이니 태민 닮았는데 몸매나 몸성 같은 거는 아스트로 문빈 느낌이 나는 되게 아이돌상이죠. 누가 봐도 아이돌상의 춤도 굉장히 잘 춥니다. 랩도 하고 작곡도 하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좋은 자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원래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아이돌의 데뷔조였습니다. 그 뭐 그 엔터테인먼트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뭐 그 친구를 떨어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남자 아이돌 중에 꽤나 유명한 남자 아이돌의 데뷔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데뷔를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20살이 돼버려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이번 데뷔 못하면은 사실상 같이 가는 게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돼가지고 20살이 되자마자 나오게 됐어. 애가 앞길이 캄캄한 거죠. 왜냐면은 애매하잖아. 20살이라는 나이가 연습생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다시 엔터에 들어가서 연습생부터 다시 따다다닥 시작하기에는 20살이 좀 늦었단 말이죠. 아유 이제 20살이 늦은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늦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막 마음이 갑갑하고 어머니도 막 마음이 갑갑하고 돈은 돈대로 다 썼고 등골은 다 뽑혔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상담료나 원래 이런 거를 다 봤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실력도 너무 좋고 이런 상황이라 그냥 아이고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드시다면 돈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 제가 그냥 따로 시간 내서 1대1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 친구가 훌륭한 아이돌이 된다면 지금 뭐 돈 뭐 안 받는 거 이런 거 또 현장에서 같이 만나게 되고 이런 게 나한테 더 큰 행복 아니겠냐.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뭐 제가 뭐 상담하는 게 이렇게 작은 돈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꽤나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냥 오라고 했어요. 뿅. 지금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방탄진은 20살에 엔터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다 아니면 뭐 윤지성이 26살에 데뷔를 했다 뭐 그리고 뭐 아이린도 늦게 데뷔한 편이고 뭐 걸스데이 소진 같은 분들 아니면은 나르샤 이런 사람들 다 늦게 데뷔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젠 안 돼. 코로나 시기 딱 들어와서 제일 많이 변한 게 엔터들이 지금 당장을 안 보게 됐어요. 왜냐면 어차피 1년 2년 3년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 까지도 계속 엔터들은 손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애기들만 뽑는 거야. 미래를 보는 거죠. 코로나가 끝났을 때 데뷔시킬 만한 나이의 아이들, 해외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시즌이 왔을 때 데뷔시키는 아이들, 이런 어린애들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19살, 20살, 21살, 22살 이런 애들을 지금 연습생으로 엔터들이 아예 받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의 아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18살, 19살에 아직 어리다 하고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열심히 할게요, 막 저도 아직 괜찮을까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동영상 보내는 친구들도 많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면 엔터에서 안 뽑아, 니들을 안 뽑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애들한테. 그게 참 힘들더라고, 그런 걸 말을 하는 게. 엄청 애기 때부터 준비하는 애들이 아닌 이상 이제 17살에 내가 아이돌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너무나 어린 나이잖아. 너무나 빛이 나는 나이고 뭘 해도 될 수 있는 나이잖아. 17살이야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런데 17살에 시작을 했어요. 엄마를 막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춤이랑 뭐 노래랑 뭐 여러가지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기본기를 닦는 시간이 걸려요. 뭐 재능이 엄청 좋으면 1년 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재능이 뭐 없으면은 2년 걸릴 게 3년이 걸리고 4년이 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17살에 아이돌을 준비했잖아. 그런데 2년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가 오디션을 볼 만한 실력이 갖춰졌어. 그러면은 19살이 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19살, 20살, 21살 애들을 안 뽑고 있어. 왜? 어차피 그때 들어와봐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밀려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데뷔시키려면 나이가 차버리니까, 나이가 막 23, 24이 돼버리니까, 신인이 23살, 24살 이러면은 좀 늦었죠.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19, 20, 21살 이런 애들을 안 뽑아버리는 거야.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뿅. 그러니까 이제 뭐 엔터에서 뽑으려고 하는 애들은 한 15, 16 요 정도? 그런 어린애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준비해온 그런 친구들만 지금 엔터에서 뽑으려고 하고, 뭐 예외도 있을 수 있죠. 엄청나게 뭐 예쁘다던가 엄청나게 잘생겼다던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뽑아요. 잘 안 뽑아. 그죠? 뭐 소연사님 회사에서도 지금 뭐 19살 애들 웬만하면은 나가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19살, 20살, 21살 이 정도 연습생들을 데뷔주가 아닐 시에, 그러니까 데뷔주에 들어갔다면은 어느 정도 조금 회사에서 잡아두는 경우도 있는데, 데뷔주가 아닐 시에 거의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상담 받은 친구도 그런 친구죠 결국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원래는 안 내보내죠. 지금 보통 아이돌이 한 20살, 10대 후반부터 한 30대 초반까지 최대로 하면은 그 정도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10년, 12년 요 정도가 최대치인데, 그 중에 3년을 날려버린 거죠. 이 정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이 날아간 거죠. 옛날에는 진짜 연습생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 했지만, 연습생도 뭐 7년 계약, 계약서를 쓰고 연습생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그리고 계약서를 쓰면은 연습생도 4대 보험이 돼요. 이제는 국가에서 연습생도 취업준비생 이런 걸로 쳐서 4대 보험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9살, 20살, 21살 이럴 때 만약에 오디션에 붙잖아, 회사에서 연습생 계약서도 안 써줘요. 연습생 계약서를 아예 안 쓰고 그냥 들어와서 네가 데뷔조에 들어갈 수 있는 없는지 한 두 달, 세 달 만에, 그 시간 안에 그 밑에 깔려있는 연습생들 다 밟고 데뷔조에 들어가봐라. 데뷔조에 들어가면은 그때 가서 계약을 할지 안 할지 생각해보겠다. 지금은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냥 공식적으로는 그 엔터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3개월 줄 테니까 데뷔조 들어가서 1, 2년 안으로 데뷔해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 20, 21은 아예 뽑지도 않거나 뽑히면 그렇다는 거. 아, 상담해주고 나서 근데 너무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길을 잡은 것 같고, 그 친구도 약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것 같고, 돈 생각하지 말고 올라오시라고 하셨는데, 내려가면서 아 너무 속 시원했고 감사했다고 하면서 그냥 무료로 해드렸는데 제 계좌번호로 그냥 돈을 구겨 넣으셨더라고요.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드리고 싶은데 뭐 사정이 안 된다, 자기가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린다 하면서 상담료를 이렇게 지불을 해주셨어요. 뭐 그렇게 강제로 넣으면은 내가 다시 돌려줄 수도 없잖아.